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된 대구 3공단의 한 공장 건물에서 불이다. 안경대 제조시설을 비롯한 건물 내부를 모두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불이 난 건물에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시커먼 연기만 계속 올라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13분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된 대구시 북구 노원동의 건물 4층 안경태 도금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화공약품이 보관된 2층으로까지 번졌고 대형 폭발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그 2층에 신나하고 LPG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아주 진화의 얼음이 많았습니다. 당시 직원 10여 명이 일하고 있었지만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은 1층부터 4층까지 건물 내부를 모두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안경테 코팅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 이용자가 많이 늘면서 경찰도 시민과의 소통 방식으로 SNS를 적극 활용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범인 검거는 물론이고 또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건널목에서 택시가 정지선을 넘은 상황. 지켜보던 경찰들은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캐릭터 가면을 쓰고 나타나 차를 후진시킵니다. 이 영상은 부산경찰이 직접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무려 450만 명에게 전파돼 단속 이상의 효과를 봤습니다. 딱딱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도 SNS를 겨냥해 이런 식으로 소화했습니다. 부산 학생들 봐라. 요새 주먹을 함부로 놀리는 아들이 있다 하던데 그러면 안 되지. 형님이 힘을 어떻게 쓰는 건지 제대로 가르쳐줄게. 페이스북 페이지 19만 명을 비롯해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등 부산 경찰이 보유한 SNS 팬은 40만 명 정도.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아주고 제보를 받아 범인을 검거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권위적인 경찰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NS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좀 권위를 내려놓으니까 이제 시민 곁에 친근하고 든든한 부산 경찰의 이미지를 좀 제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범인 검거, 치매 노인 수배까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의 SNS 활용 성공 사례는 다른 지역 경찰을 넘어 관공서 전반의 홍보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이 최근 광고를 패러디해 만든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도 SNS에 특화된 재미를 주며 5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이미지라든지 영상 아니면 이렇게 요새 흔히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언어들로서 풀어낼 수 있는 게 그런 게 장점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가 풀리면서 또 접촉점이 점점 넓어지니까요. 몇십만 명, 몇만 명하고 계속 붙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가까워진다는 거죠. 권위는 빼고 시대 감각을 더한 경찰의 홍보 전략이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조성된 지 40년이 넘어서 낡고 오래된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바꾸려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과 재생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혁신단지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지로 동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산업구조를 첨단산업으로 고도화하는 혁신단지로의 변신은 공단운동장을 핵심 거점으로 융복합 집적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의료기 집적화센터라든가 또 지금 예타 중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업화 지원센터 또 산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원센터 등 이제 R&D였던 시설 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지원 시설들을 여기에 유치하고 노후화된 공단을 쾌적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공단으로 만드는 재생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용적률 조정과 산업용지 비율 완화, 기반 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미 1공단의 기본 시설과 휴 폐업 업체, 유휴지 등 기초 조사를 마쳤고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업 실태조사도 마무리해 재생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기업 설명회, 구미 심의,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상반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목표로. 섬유, 전자부품 등 전통 주력업종의 쇠퇴로 장기 침체에 빠져있던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성공적인 변모를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연휴 첫날이자 주말이었던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29.8도를 비롯해 구미가 30.6도, 안동이 28.9도 등으로 30도 안팎의 초이른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 석가 탄신일인 월요일도 대구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외국인들이 어울려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2015 컬러풀 대구 세계인 축제가 오늘 오전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다 함께 더하기란 제목으로 펼쳐진 이번 축제에서는 태권 체조와 벨리댄스, 캄보디아 전통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열렸고 외국인 단체 줄넘기와 장기자랑 같은 참여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또 50여 개 단체가 70여 개 부스를 설치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뇌연구원이 연구원으로 부적합한 임무를 청탁으로 채용했다며 원장에게 주의 조치하고 상급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뇌연구원이 2013년 계약직 선임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연구 경력도 없고 직원 인사 규정 자격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A씨를 채용 부탁을 받고 선발하고 다른 계약직 연구원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산업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하수와 폐수 분야 신기술의 인증과 검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산업은 주식회사 KD와 주식회사 삼광수기와 4년 동안 공동 연구한 끝에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하수와 폐수를 정화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유지관리비를 줄이면서 물처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산업은 최근 물산업이 이른바 블루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환경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상수도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모바일 홈페이지에는 요금 조회를 비롯해 민원 안내와 수질 정보 등 상수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석가 탄신일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량이 평소 주말보다 5.8% 정도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예상 교통량은 오늘이 488만 대였던 가운데 일요일은 433만 대, 석가 탄신일인 월요일은 413만 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월요일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